구독자,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. 제 방송을 시청해 주시는 구독자, 시청자 여러분, 2022년 이민년 새해 모든 부분에 소원 성취를 하시고요,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기원하겠습니다. 자, 지금 해맞이를 나왔는데요, 차들이 얼마나 많이 와 있는지 복잡해 가지고요, 지금 차가 막혀서 꼼짝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. 여기 갇힌 상태에서 뭐 해맞이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. 예, 차가 조금 움직이긴 하는데요, 어디가 자리가 나면 주차를 해야 되는데, 주차할 곳이 마땅히 있을지 모르겠습니다. 자기는 이리 들어가. 돌이 있어. 돌이 근데. 있어서 돌이 있어서 안 될 것 같은데. 돌 치우면 돼. 위에 안다. 그냥 들어가. 어? 자기는 안 단다고. 아, 안 돼. 돌이 있어서 안 돼. 이게 밀려 나가려나 밖으로? 아, 안 닿는데. 차가 밀려. 아, 밑에 다 그러고 들어가도? 어? 자, 여기를 빠져나갈 수 있으려나 모르겠네요. 이리 들어갈, 아, 다 막아놨네. 돌로 못 들어가. 못 들어가, 눈도 꽉 쳤어. 차, 해경도. 자, 차가 지나갈 수 있는지 나가서 봐야 되겠습니다. 차라리 저쪽에 되는 거 있는데. 잠깐만요. 저쪽에 나갈 수가 있나 보자. 스님, 그 앞에 좀 닿나 좀 봐주십시오. 밑에? 아니, 차, 요, 차, 차 사이. 어디 차 사이? 저쪽은 충분해. 자, 빠져나오기는 했는데요, 차를 댈 만한 곳이 있나 모르겠습니다. 이 여자 있는 데로 들어가는 게 낫겠어. 안 돼, 그러면 차, 다른 차가 걸리지. 이리 들어가도 돼? 그냥 아까 거기다 세우지, 못 나가, 안 나가게. 거기 뚝, 아유, 이렇게 하면 또 못 봐. 여기다 걸쳐. 아, 다른 차가 지나가게 차를 대야지. 안으로 많이 걸치면 되잖아, 저렇게. 자, 오는 쪽, 가는 쪽, 다 차들이 꽉꽉 들어찼네요. 이렇게 걸치라고, 쟤네들처럼. 할 수 있는 대로 왜 이런 차 찝쳐갖고 못해? 앞에 그냥. 도망가! 뒤집어지지 않게 앞에. 사람은 지나가야 돼. 올라가려고? 못 올라가자, 얘야. 차 타이어 빵꾸나. 못 올라간다고. 차 타이어 빵꾸나! 실 다 실 됐어. 자, 차가 다른 차들이 지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. 차 지나가. 앞에 차 내려서 상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앞에 차도 좀 자, 역시 오늘도 파도가 많이 치고 있습니다.
자, 지금 한 7시 25분 정도 됐습니다. 오늘 속초에 해 뜨는 시간은 한, 예, 7시 40분 정도의 일출 시간입니다. 자, 파도는 좀 많이 치고 있습니다. 자, 해맞이 오신 인파들도 엄청 많이 있습니다. 자, 날씨는 많이 춥고요. 바람은 별로 없네요. 아, 예, 새 해맞이, 예, 해맞이를 오신 분들이, 예, 점점 많이 오고 있고요. 예, 통로는 차들이 막혀서요, 즐비하게 서 있습니다. 그리고 7번 국도도 제가 오면서 집에서 여기까지 오는 거리가 한 10분도 안 걸리는 거리인데 한 30분 이상 온 것 같습니다. 자, 날씨는 매우 춥네요. 새벽이라서 그런지 매우 춥습니다. 자, 여기는 고성에 있는 켄싱턴 앞에 있는 바다입니다. 자, 태양이 떠오르는 곳은, 예, 저쪽일 것 같습니다. 예, 저기 부분 정도일 것 같은데요. 자, 약간, 네, 예, 북쪽으로는, 예, 앞에 이렇게 섬이 있고요. 예, 남쪽으로는 여기 켄싱턴 앞에 바위섬이 작은 게 하나 있습니다. 자, 여기서 방송을 마무리하고 해가 떠오르는 모습은 실시간으로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구독,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